이파리 좋죠.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따먹을 때 됐습니다. 펼쳐진 모습은 지금 뭐, 1400, 양쪽 날개를 폈을 때, 1400, 1500 정도 되겠네요. 이파리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요, 토마토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저께 올린 그 토마토죠. 한 포기로 5배, 7배, 8배 수확하는 거. 지금 토마토가요, 이렇게 지금 모종의 길이가 한 50cm 이렇게 컸습니다. 조금 더큰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요 겨순도 길을 겁니다. 또 여기도 겨순이 하나 나오죠. 이것도 길을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넣어서 하방을 하나 달거나 할 겁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은 받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잎을 잘라버리는 이야기. 그러면 토마토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뿌리 양이 이렇게 많이 했을 때 뿌리 양이 없어서 과가 떨어진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거 올리면서, 영상 올리면서 뿌리가 양이 적어서 그 다음에 과가 떨어지고 작다. 이 얘기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심는 방법으로는 뿌리 양이 엄청납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토마토를 잘 기르면요, 토마토를 잘 기르면 하방에 잎들이 생깁니다. 하방에 이렇게 이 하방에 잎. 그리고 보십시오, 이 하방에 크기 엄청 크죠. 착가에 좋습니다. 이 잎은 그냥 잎이 아닙니다. 토마토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건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토마토 하방이 Y자로 됐습니다. 한 군데에 세 개, 네 개. 아니, 그럼 큰 놈들 따먹으면 됩니다. 크든 적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Y자로 됐는데 보니까, 이건 방울토마토 늦게 심은 겁니다. 골프공만한 거 수확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아니어서 나중에 사다 심은 겁니다. 보시면은 양쪽 하방을 하면은 아무리 못 달래도 20개는 달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도 가겠습니다. 이것도 찰토마토인데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똑같이. 다섯 개 있습니다. 저 잎이, 아까 그 잎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토마토가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 있지 않습니까? 또 벌이나 곤충들이 와서 흔들어 주었을 때 암수 장치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요, 토마토 잎이 달려 있다 하면은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럼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찾아보냐? 토마토 재배 농가 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 농가에서는 이렇게 잎들이. 그러면 잎이 크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면, 이처럼 흔들리면 수정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게 꽃이 떨어지고 착가가 밑이 빠지는 게, 물론 영양분도 있지만은, 그런 수분 매개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 저는 이제 이렇게 끈이 있으니까 흔들어 주거나, 저기가 있습니다. 송풍기. 송풍기로 한 번씩 멀찌감치 불어줍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11폭이지만은 끈이 엄청 많죠? 50개가 60개 넘습니다. 끈이. 그럼 뭐냐면, 11폭이로, 이 방울토마토는 아직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11폭이로, 방울토마토 6개, 이 찰토마토 5폭이로 50개를 줄을 내렸으면 50폭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하방이, 자, 수정은 이 입치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농사가 잘 됐을 때 나타난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과가 몇 하방에 달렸을 때 잎을 따고, 물론 뭐 병충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있습니다. 저는 보면요, 다 묻어버렸어요. 토마토 줄기를 북을 주면서, 아니 줄기나 잎을 다 묻어놔버렸어요, 땅에다가. 우리 그거 병 무서워서 하진 않습니다. 시설 잘된 하우스에서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방이, 영상대로 한다 가면 하방이 지금 이렇게 하나, 여기도 잎이 달려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을 붙들고 있는 힘은 이잎 전체 밑에 끝까지 다 같이 있어야만이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잎을, 이 잎들을 하방에
하루아침에 두세 개를 날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꽃이 과가 빠지겠죠. 얘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거 그만하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을 따버리면 떨어지겠죠. 야, 떨어집니다. 100%. 그래서 사실은 착각 안 되고 꽃만 폈다가 몇 개 달지 못하고 힘을 잃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크고 있는 시점에 따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도 크지도 않아요. 물론 양분 부족도 있지만 이 잎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문 농가에서는 다 따버립니다. 어느 정도 착화가 되고 나면 적심해버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빨리 색을 내서 남들보다,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농사 진다 하자고요, 남들보다 일주일 열흘 아니면 다만 3일에도 먼저 빼면은 장땡이거든요. 그 하루 이틀 먼저 나가는 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또 토마토 잎이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토마토를 잡숴 보시면 신맛이 납니다. 약간 신맛이. 이 잎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신맛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 따버리면 신맛이 나요. 당도도 잎이 다 있는 상태에서 당도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잠깐만요. 이거. 이게 지금 늦게 심은 거 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여기 지금 하방 나왔죠, 지금. 지금 이게 다 하방입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한 폭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끌고 갔습니다. 그냥 눈빛 여기인데 겨순을 길러낸 겁니다. 여기 겨순을. 자, 우리가 토마토를 심을 때요, 이미 두께입니다. 이게 두께. 이게 지금 제가 이 보십시오. 그럼 몇 개 겨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섯 개 일곱 개. 그럼 이건 나중에 길러 먹으면 돼요. 어떻게 길러 먹는다? 애들 따먹고 있다. 요게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제 지난번에 올린 것처럼 늘어나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은 애들은 작물상, 작물 특성상 빨리 크게 돼 있고, 눕혀놓은 애들은 천천히 큽니다. 성장 속도가. 그러면 얘는 나중에 장마 끝나고 나서 추석 때 따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한 경우는 설이 올 때까지 따서 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있죠. 이게 토마토 모종을 사와서 심을 때 보통 뭐 25cm, 30cm 뭐 이런 걸 심었을 겁니다. 그러면 뿌리가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요만큼, 그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한 뺨을 더 눕히지 않습니까? 땅의 지면에 이 토마토 줄기를 묻어놓지 않습니까? 살짝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23cm, 제 손가락 길이 폈을 때 23cm입니다. 23cm에서 다 뿌리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요만큼 하고, 23cm에서, 어떤 경우는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 뼘, 두 뼘, 두 뼘입니다. 40cm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적이냐면요, 그늘에 나가지고 우짤하게 길러놔버렸어요. 길쭉하게 길러놓고 나서 요 상순이 있죠. 요 상순만 남겨놓고 다 묻어버린 겁니다. 여기 언제 심었느냐? 5월 10일 날 심은 것들입니다. 이게 5월 10일 날. 여기까지 지금 보십시오. 뿌리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요 물통이 있는데, 하나 두 뼘, 46cm에서 뿌리 줄, 46cm 줄기에서 뿌리가 다 발견이 되는 겁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과분무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장마철에 보면 이 줄기에서 막 뿌리 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토마토는 그렇게 줄기에서 뿌리가,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에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뿌리가 싹 나온 게 보일 겁니다. 지금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모종을 제가 눕혀서 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은 조금 크는 속도가 더딘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힘을 받지 않습니까? 더 폭발적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요만큼 5cm도 안 되는, 우리 시장에 구독자님들 5cm도 안 묻지 않습니까? 아니 10cm 묻는다 하자고요. 근데 내가 23cm를 더 묻어놨어요. 이 같이 만들어주는 이 23cm, 아까 보신 43cm의 그 뿌리가 그 무기물을 빨아들이는 그 힘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해서 과가 떨어지고 과가 작다는 얘기는 증빙이 됐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 모종들이 다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최소한 한 뼘씩
한 뼘씩. 여기 한 뼘 있죠. 여기 한 뼘 있죠. 여기 또 한 뼘 있죠. 그러면 얘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얘. 얘를 내가 나오면 여기까지 달아낼 거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하면 얘도 또 한 뼘을 하면 그러면 보십시오. 뿌리가 줄기에서 뿌리를 받아낸 양이 얼마큼 되냐면 70cm, 80cm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여기도 지금 이제 그 잘 보이는 자리다. 여기. 이 지금 요 줄기에서 한 뼘, 그러니까 한 뼘씩만 하자고요. 한 뼘. 한 뼘씩이면은 지금 여기 본 줄기는 세 개 뺐지 않습니까? 세 개를 뺀 자리니까 한 줄기당 20cm, 60c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지금 몇 줄기 뺐느냐? 자, 보십시오. 네 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네 줄기를 그냥 10cm씩만 뿌리가 나오게끔 줄기를 묻었다가 하자고요. 그럼 40cm가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뿌리를 발견한 게. 좀 저쪽으로 또 가볼게요. 옮겨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5월, 이것도 5월 10일날 심은 겁니다. 지금 엄청난 저기 갖고 있죠. 주, 여기도.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옷걸이 버리는 거 주워다가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옷걸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며칠만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2, 3일 되면 이거 경화가 됩니다. 2, 3일. 요거 지금 하면은 겨순이 똑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 그러면 이만큼을 묶게 되면 또 20cm의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있냐? 보십시오. 뿌리가 30cm가 지금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형성이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요 지금 이제 줄기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허옇게 호박 그 마디마디에 보면 허옇게 되는 골간 뿌리 그 물간 뿌리 물간 그 나오기 직전 골무로 골무 허옇게 됩니다. 여기가 허옇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 허연 거 살짝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요게 더 허여진다. 그러면 요 묻힌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얇게 묻어 놓읍시죠. 지혈이 상승.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지점에는 지금 뿌리가 골간 뿌리가 뭐 1, 2cm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됐죠. 뿌리의 양은 걱정을 마십시오. 힘이 약하다는 거 걱정을 마십시오. 나중에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작년에 그 영상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농사를 찍었거든요. 이제 테마를 갖고 하지 않고 나중에 성공은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좀 크게 입어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꿀풍만 이렇게 길러놨던 그 방울토마토가 두 번이나 아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하나를 갖고 이렇게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바쁘게 다니면서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이거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뿌리가 약하다 이런 것은 절대 이제 근거 없는 얘기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과가 떨어진다 근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이걸 따면서 들통으로 이 11포기에서 들통으로 한 개씩 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잎이 좋으면은 이것이 잎이 있다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겨순을 따지 마시고 기를 수 있는 건 기르시고 하방을 한 개를 달고, 예를 들어서, 겨순에서, 이, 지금 겨순에서 하방이 하나 달다 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딱 끊어버립시다. 그러면 이 하방 크게 큽니다. 이 하방. 따먹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렇게, 겨순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거. 이거 나중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또 다시 눕혀놓으십시오. 이거를. 장마, 끝나기 전에 장마 오면 요거 눕혀놓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설이 올 때까지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잎도 함부로 따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을 두 장, 석 장을 날려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따지 말고요. 그래도 적어도 5, 6일, 일주일 정도 간격을 주고 하나씩, 그러니까 그 시간에 두 장, 석 장을 따주셔야지 한 번에 절대 따서는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다 하지 마시고요. 사기꾼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다 하지 마시고 한 포기만 갖고 해보십시오. 한 포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올해 4년째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그 호박, 이거 토마토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아마 관리만 잘 하시면은 모종을 다시 사서 심을 필요도 없고 이 겨순을 갖고 기르게 시게 되면은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